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발리송 때문인데요. 징검 발리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징검 발리송을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검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가받은 제조업체가 자신들이 제조한 도검을 소지하고 있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도검을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서에서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바로 이게 도검 소지 허가증, 도소증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도소증에 대해 말하기 전에 도검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제크나이프, 비출나이프입니다. 이 중에서 제크나이프는 접이식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발리송은 제크나이프로 분류가 됩니다. 제크나이프는 날길이가 6cm 이상이면 도검으로 분류가 됩니다. 6cm가 한 요정도 되는데 보통 발리송의 날길이랑 비교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 거죠. 한 요 정도가 6cm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발리송 징검들은 도검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징검 발리송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서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방법을 제 경험과 함께 설명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도검을 수입하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검 판매업체에게 수입 대행을 신청해서 이 발리송을 받아봤습니다. 올해 3월 23일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이 발리송을 결제한 뒤에 한국 세관까지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4월 3일 다행히도 우체국에서 통관 안내 카톡이 왔습니다. 그곳에 우편물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을 했는데요. 금방 다시 도검으로 분류되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뒤로 도검 판매업체에게 수입 대행을 맡겼습니다. 4월 5일 도검 판매업체 쪽에 제품이 도착하고 나서 도검 소지 허가증 신청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총 3가지예요. 신체검사서, 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소증 신청 대행까지 맡겼기 때문에 제 사진이랑 운전면허증 딱 두 개만 업체 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5월 12일에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렇게 도소증을 수령받 받은 뒤에 수입 대행을 맡겼던 도검 판매업체에게 택배로 제품을 수령했습니다. 3월 23일에 EMS로 결제한 제품이 5월 20일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총 대략 한 두 달 정도 걸렸네요. 첫째, 도소증은 도검소지 면허증이라는 느낌보다 등록증 같은 느낌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도검을 100개 갖고 싶다 하면은 각각 그에 해당하는 100개의 도소증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만 20세부터 발급이 가능하고요. 만 19세가 아닙니다. 만 20세예요. 셋째, 도검소지 허가로 등록된 제품에 시리얼 넘버를 각인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조그맣게 각인을 해주더라고요. 넷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될 경우 도소증도 함께 이전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도검을 수입하는 방법은 어렵고요. 도검 판매업체를 통해 수입 대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징검 발리송을 수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발리송 리뷰해보도록 할게요.